당연히 형이 쇼부로 야 가만 있어. 소중히 최초 공개할게. 어우. 에어스케일을.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로그플레이 없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사람들이 입을 만한 패딩을 추천해줄 건데, 회사원부터 각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운류를 추천해줄 거야. 오늘 추천해주는 패딩 3가지가 광고지만,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쇼핑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내가 이런 브랜드들에서까지 광고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우리 피터 팬들에게 일단 감사한다. 감사 인사 한번 감사. 일단 내 구독자들 비율 공개할게. 최초 공개할게요. 딱 내 나이대의 남자들이 많아. 남자 비율이 96%에서 지금 93%로 떨어졌는데 Ladies, I'm alright. Fit the size. 첫 번째 소개해주는 패딩은 바로 일거루소. 20대 후반에서 30대가 일거루소의 타겟이기도 하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입을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추천을 하게 됐어. 이 쿠스다운은 약간 스트릿하게 코디할 때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믹스 매치라든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쿠스다운이라고 보면 돼. 주말에 입기에도 굉장히 좋고, 확실히 울트라 오버핏이어가지고 어깨가 뭐 상당합니다. 봐봐 새끼야, 어깨 봐.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하관까지 가려준다? 와 씨. 이거 컬러도 세 개로 나왔거든. 그레이, 블랙, 오렌지. 근데 블랙은 살짝 비추. 그레이 컬러는 너무 많이 입어. 너무 예뻐. 당연히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오렌지 컬러로 좀 특이하게 갔거든. 이게 쨍한 오렌지 컬러가 아니라 약간 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살짝 더 진한 느낌이 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다양한 코디에 잘 어울려져. 그냥 진짜 풍성한 느낌의 다운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20만원 초반에 요 정도 풍성한 구스 다운 구매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걸로 그냥 뭐 바로 가야지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특징만 몇 개 짚고 넘어갈게. 일단 여기가 레고야.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 이거를 조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조이지 마. 이거 그냥 약간 풀어가지고 매치할 때 가장 예쁜 것 같고, 밑단도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핏 조절이 가능해. 형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하이넥으로 내가 있어가지고 빌어먹을 형의 하관을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점. 요게 가장 예쁜 것 같아. 봐봐, 얼굴 가려면.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커. 이것저것 뭐 다 들어가는 도라에몽 주머니인데, 여기가 또 자석으로 돼 있어. 데일리로 코디하기 아주 손색이 없지. 그럼 코디 바로 볼게요. 내가 이렇게 맨날 코디 사진 찍을 때마다 걸어다니는데 이 새끼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하면 할 말 없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오케이 레이스 케이. 일단 조거 팬츠에 말 안 되게 어울리는 거. 깔끔하잖아. 실루엣 자체가 그냥 트렌디하면서도 스트릿에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헤비 오버사이즈거든. 컬러도 오렌지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쨍한 느낌이 아니라 부담이 없고, 내가 검정색 바지 입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검정색 바지를 매치해도 너무 무난한 느낌이 없어서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 이런 비니 좀 힙하게 들어가는 그런 비니 있잖아. 아 감성 살아 납니다. 아 요런 느낌 코디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실루엣 자체가 트렌드해 보니까 두 번째 코디 한번 보자. 그냥 휜티에 청바지에 요런 구스다운 코디에 또 모자든 걸쳐주면 스타일리쉬함이 배가 돼요. 군더더기 있냐? 없어. 근데 뭐 딱 특이한 코디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풍성한 실루엣이 나와버리니까 약간 무난하지만은 않은 이런 느낌. 오케이. 요거는 세탁할 때만 좀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잘못 세탁하면 좀 이제 숨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해주면은 요 빵빵한 느낌으로 어우 빵빵. 이게 스트릿 코디에만 어울리냐? 그건 또 아니야. 이렇게 코듀로이 팬츠 입고 워커 같은 거 신어줘도 고릴라 핏 약간 요 정도 나오잖아. 톤온톤 느낌 살짝 나주면서 어려 보이진 않고 어른스러운 코디. 패딩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개하는 모든 제품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키 타겟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의류를 보면은 해외에 있는 컨템포러리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일꼬르소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 두 번째 소개해줄 다운은 회사원들이 즐겨 입었으면 하는 그런 다운이거든. 클래식하게 또는 포멀하게 어른들이 입는 바로 프리즈먹스의 카라코람 파카. 2017년부터 얘네들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출시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이고, 비슷한 형태의 고가 디자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라이젤 카본의 에베레스트 파카나 이스트로그의 카라코라 요거 두 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싸. 이 카라코람의 특유의 투박함이 이번 연도에는 조금 많이 덜어진 것 같아. 약간은 포멀하고 미니멀하고 절제되고 깔끔한 느낌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 이번 카라코람은 풍성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고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입으면 좋냐면, 회사원들 보면 맨날 그냥 세미수트 이런 거에다가 숏패딩, 롱패딩 이런 걸 입는데, 그럴 때 이런 거 입어야 돼. 왜 이런 걸 입어야 되냐? 너희들 맨날 일 가, 그다음 집에 와. 여자는 어디서 만나니? 회사 안에서 만나야지. 여자들은 내가 굳이 꼬시려고 하지 않아도 돼. 쟤 센스 있는데? 세련되는데? 옷 잘 입는데? 이런 소문 나면은 연애는 뭐 보장됐다고 봐도 되거든? 하여튼 이렇게 일상에서 멋을 부리고 갖춰야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새끼들아. 숏패딩, 롱패딩 이런 거 벗어치우고 약간 이렇게 셔츠에다가 블레이저 입어도 돼, 이너에. 거기다가 딱 이제 세일 아우터에는 이런
그런 카라코라 형태의 디자인을 입어주면 괜찮다. 조금 더 포멀하게 코디하고 싶다면은 요거 스트링을 좀 줄여요. 이렇게 요 밑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디테일하게 핏 조절해가지고 취향에 맞게 입으면 되고. 디테일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 요거 시보리 아우 막 쫀쫀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코듀로이 디테일이 들어갔다는 거야. 넥 부분에. 그리고 YKK 2A 지퍼를 썼다는 점도 나쁘지 않아. 이런 퀼팅 디테일이 들어간 카라코람이 특유의 고질병이 뭐야? 털빠짐. 프리즈먹스에서는 이 안쪽에 라이닝 원단을 한 겹 더 배치해가지고 약간 털빠짐을 최소화시켰대.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코디 바로 보러 가자. 그렇지! 포멀하게 회사원 느낌 나버리게. 근데 약간 센스는 조금 있네. 슬랙스 에이블 구스단 하나 산다고 하면은 카라코람으로 가는 거 누구도 말리지 않아. 구두 워커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근데 이 새끼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해?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어른스러워지는 이미지가 있거든? 젖은 머리로 싹 이렇게 해주면은 영한 느낌이 있어. 마냥 아재 같지는 않잖아 또. 이게 가격대가 살짝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0% 구스다운에 400에서 430g 정도 충전재 채워주고 원부자재도 솔직히 아낀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 사이즈는 183cm에 88kg로 엑스라지 사이즈 입으면은 저스트하게 잘 맞는다? 코트나 블레이저 레이어드에서 입을 거면 한 사이즈 업해서 입는 것도 추천해줄게. 근데 이게 내가 원래는 이거를 리뷰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거는 프리즈먹스에서 매년 너무 잘 나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내가 리뷰를 하던 말던 잘 나간다. 얘네가 원래 나한테 맡기려고 했던 아이템은 뭔 줄 알아? 딱 보여줄게. 바로 요 코듀로이 파카야. 나도 이거 하고 싶었어. 근데 사이즈가 그냥 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도 너무 딱 맞잖아. 얼굴을 가리면 이렇게 괜찮지. 근데 얼굴이 나오는 순간 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리뷰를 못 하겠다고 했어. 겨울에 이런 코듀로이 다운 있으면은 정말 멋있게 스타일링 할 수 있거든? 시각적으로 따뜻하기도 하고 실제로 따뜻해. 이런 데 보면은 이거 잠깐이라도 보여주고 갈게. 원래 이걸 광고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형보다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예뻐. 이것도 뭐 238,000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추천하는 패딩은 아웃스탠딩. 캠핑을 좋아하거나 밀리터리 웨어를 좋아하는 30대들한테 추천해줄게. 옷에 어느 정도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될 것 같아. 아웃스탠딩이 1990년대의 빈티지 밀리터리 바이크 워크웨어 스타일을 전개하는 브랜드란 말이야. 요게 쇼룸이 우리 집 앞에 있어. 그래갖고 내가 2015년부터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섣불리 이런 파카 같은 거는 구매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398,000원이야 이게 좀 이제 롱으로 나온 거야. 여기 봐봐. 내 소중이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형이 좀 이제 바지를 안 입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거 이해해줘. 하여튼 봐봐. 이렇게 소중이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기장. 하지만 소중이 최초 공개할게요. 지퍼를 풉니다. 아니 이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이게 지퍼 푸는 방식이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원부자재에 돈을 안 아꼈다는 느낌이 확 들어. 이걸 분리하고 결합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싹 이렇게 밑단을 롱하게 해주는 그런 디테일인데 요거를 벗겼어요. 숏으로 입을 수가 있다 이거야. 여기 보면은 민간인이 입는 그런 군복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M65 파카에서 어차피 얘네들이 영감을 받게 됐고 깔깔이가 나와. 현대적인 깔깔이.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딱 풀어주고. 그렇지. 아 근데 나 또 왜 셔츠를 입고 있냐. 나 셔츠 벗어야겠다. 이 라이너가 되게 퀄리티가 좋게 나왔는데 입었을 때 사이즈가 좀 타이트해. 여기 아웃스탠딩 공홈 룩북도 보면은 딱 이 정도 핏으로 모델이 있거든? 근데 나는 좀 이제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 라이닝 빼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 핏이 정말 예뻐. 이 낙낙한 핏 진짜 M65 피스테일 파카 숏버전이라고 보면 돼. 단점은 가격이다. 가격이 좀 대중적이지 못해. 하지만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퀄리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파카라고. 그러니까 밀리터리 무드를 좋아하면서 옷 퀄리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는 파카다. 그럼 디테일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 여기 찍찍이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포켓이에요. 뭐 여기다 핸드폰 넣건 뭐 넣건 해도 돼. 이거 줄은 뭐냐? 요지랄로 하는 거야. 요지랄로 딱 느낌 있게. 아 누가? 소매치기도 못한다. 가져가려고 하면 이렇게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요런 거 주머니도 굉장히 크고 깊고 여기 안에가 기모로 되어 있어. 그러면 3단 분리하면서 찍은 착용샷 한번 볼게. 일단 다 착용한 모습. 이게 뭔가 레이어드 된 느낌이라서 좋아. 겨울에는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아. 안에 라이너까지 챙겨 입으면은 보온성이 좀 상당하거든? 밀리터리 웨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강추고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다. 여기서 한번 분리해볼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느낌이야. 지금 이 바지도 YMCL KY에서 판매하고 있는 M65 필드 팬츠거든? 요런 거랑 어떻게 또 매치가 으뜸잖아. 운동화도 잘 어울리고 워커, 부츠 요런 것도 잘 어울리네. 그리고 안에 이걸 빼봤어. 이거는 봄, 가을에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를 이제 구매하기 전에 가장 망설일 부분은 퀄리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만듦새, 디자인, 핏 다 좋은데 가격적인 면이 약간 좀 그렇잖아. 이거 할인에 대해서 한번 내가 딜을 쳐볼게 진짜. 근데 영상 이렇게 얘기하고 딜 못 쳐가지고 약간 그 가격 그대로 팔면은 야 가만히 있어. Fit the size. 아웃도어 밀리터리 이런 거는 유행 없이 입기 좋은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오늘 스트릿, 포멀, 밀리터리까지 패딩을 추천해 주는데 30대들도 찾아보면은 즐길 만한 겉 아우터들이 많아. 사람이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겉모습을 안 꾸밀 수는 없는 세상이니까 약간의 스타일의 센스를 더하고 싶은 사람들은 피터 사이즈 싹 구독하고 지금부터 받아보면 여자친구 2달 이내로 생긴다. 오케이 렛츠 캐릿 유.